우리가 한 달 전에 천태소지강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올라가요. 매주 금요일 날 밤에 올리니까 토요일 날 아침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매주 금요일 날 밤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에 천태소지강 강의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님 교재를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가 요 운주사라는 불교 출판사에서 나온 운주사 천태소지관.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이 됩니다. 어디서 하시면 된다고요? 예, 인터넷 서점에서 딱딱 하고 이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구해보실 수 있고, 행여라도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운주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운주사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이것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기 거사님, 사장님, 대표님, 요거 책 너무 좋아서 그런데 요 운주사에서 나온 천태소지관으로 저희가 강의 교재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장님께서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 고맙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요 책을 우리가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우스님 운주사랑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책이 좋아가지고 이거 선택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문하셔라? 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의 법 깨달아지다. 부처님의 법 깨달아지다. 예.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왜 우리가 천태소지관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천태지자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자 수습지관 좌선법요 교재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네. 예, 27페이지죠. 자, 수습지관 좌선법요. 수습은 수행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수행하다, 수습, 닦고 익히다, 뭐 공부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수행하다. 무엇을 수행하다? 지관을 수행하다. 지관, 지관. 지는 이제 사마타의 한문식 번역이고요. 관은 윗바사나의 한문식 번역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관을 수습하는, 지관을 수행하는 좌선의 법, 좌선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법요. 좌선은 이제 앉아서 닦는 선을 좌선이라고 하죠. 법요는 가르침의 요점, 가르침의 핵심,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뭐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지와 관을 닦아 익히는 좌선법의 핵심 요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명 무엇이라고도 불리우고 동몽지광. 동몽은 무엇이냐? 아직 어리석은 사람. 혹은 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이, 아이들, 아이. 혹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 아직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지관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지관. 천태 스님이 지으셨대서 천태 소지관이라고도 한다.
천태산. 왜 천태산? 천태종이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천태산에서 법을 널리 펼치셔서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천태산에 있는 수선사의 사문 지의가 지었다. 지라는 쓰임이 지었다. 사문은 출가자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출가자. 예. 인도 말로 슈라마나를 이제 한문으로 사문이라고 소리를 따서 번역했는데 이제 출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재앙 막자. 중성 봉행. 자정 기의. 시제 불교. 자,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별 다섯 개 뿅뿅뿅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핵심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밑에 1번 역주 나오죠? 주에 보면 이 개송은 과거에 어느 부처님? 일곱 부처님께서 모두 공통되게 말씀하셨다. 일곱 분의 부처님께서 공통되게 말씀하신 개송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한다? 칠불통계개 밑줄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은 윤회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사람이 윤회를 하듯이 우주도 윤회를 해요. 그래서 우주도 생겼다가 우주가 이렇게 쭉 유지되다가 우주가 점점점점 쇠퇴하다가 우주가 소멸하고 우주가 소멸하면 또 뭐가 생길까요?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우주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윤회를 하듯이 이 우주도 윤회를 합니다. 이걸 성주괴공이라고 불러요. 성주괴공. 그래서 성 만들어지고 머무르고 괴 무너지고 공 허공으로 돌아간 뒤에 이 우주가 텅 빈 허공으로 돌아간 뒤에 다시 또 우주가 생기게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처님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또 다른 우주가 있었으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있었고 수많은 중생들이 있었으니까 누가 세상에 출현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끊임없이 출현하신대요. 언제까지?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그런데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현하셨지만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이름과 그 부처님들의 모습들을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과거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한테 과거에 있는 부처님들의 명호를 다 가르쳐주면 평생을 다 그 이름을 가르쳐줘도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딱 과거의 일곱 부처님씩만 끊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몇 분의 부처님? 일곱 분의 부처님들만 끊어서 가르쳐준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예. 네. 적혀있다고 막 부르시네.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뭐라고 한다? 과거 칠불. 그리고 과거 칠불이 공통되게 설하신 법문을 뭐라고 한다? 칠불 통계계.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들이 똑같이 설하신 법문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8만 4천 법문이 여기에 다 들어있대요. 이 칠불 통계계. 그래서 옛날에도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경전을 다 못 외우면 뭐라도 하나를 외운다면 뭐라도 외워라? 칠불 통계라도 외워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만 대장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과거의 세상에 출연하셨던 일곱 부처님의 모든 공통된 법문이 바로 이 칠불통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해라? 외워라. 시험 본다 안 본다? 봐요? 예. 자, 그냥 시험은 안 볼. 왜냐하면 시험 보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근데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예, 요거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칠불통계계. 그래서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에 얽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최고의 문학가로 손꼽히던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어느 날 도림이라는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도림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불교 불교 하는데 대체 불교가 뭡니까?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도림 스님이 요 칠불통계를 딱 읊었대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딱 칠불통계를 읊으니까 백낙천이 에게 불교 불교에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비웃으면서 딱 뒤돌아서 떠나려는 찰나에 도림 스님이 뒤에서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70, 80 먹은 노인도 행하지 못한다네. 그래서 그 말에 백낙천이 크게 감탄하고 이제 도림 스님 밑에서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서 살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제일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거 딱 외워놓으세요. 그 어느 노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다른 종교 믿는 친구나 가까운 친지들이 아니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외워놓으면 돼요. 불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요 칠불통계를 딱 읊는 거예요. 에 별거 아니네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에 세 살짜리도 알지만 70, 80 먹은 노인네도 못한다. 그래서 이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요 칠불통계가 팔만대장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법문이다 말씀드렸죠? 요걸 개, 정, 해 사막으로 이걸 배대시킬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개, 계율, 정, 선정, 해, 지혜. 그래서 이걸 개, 정, 해,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8만 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수행의 원리가 어디에 다 들어간다? 개, 정, 해, 이 사막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 정, 해. 개는 당연히 계율을 지키는 거. 무엇을 지키는 거? 계율을 지키는 거고요. 정, 선정은 뭘까요? 선정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고요한 마음. 그게 선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해진 상태. 그게 바로 선정이 됩니다. 해는 뭘까요? 지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제 무엇이 일어나는 거겠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지혜. 그래서 개, 정, 해. 자, 이 개, 정, 해 사막을 8가지로 늘리면 8정도가 되고 6가지로 늘리면 육바라밀이 되고 37가지로 늘리면 37조도품이 되고 결국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수행의 원리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그대로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 근데 이 개정의 사막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운 7불 통계계 그대로 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앙 막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이게 계율이에요. 이게 계율.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이게 계율을 뜻하는 거고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게 선정이랍니다. 선정. 왜냐? 선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이 바로 요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거는 선정.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럼 뭐가 될까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계율.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뭐라고요? 선정.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뭐라고요? 지혜. 이 개정해 사막. 이 세 가지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 말고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여기까지가 개래요. 개.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게 개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게 선정이고. 이렇게 개를 지키고 선정을 잘 닦으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가 무엇에 배대된다? 지혜에 배대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칠불통계계는 꼭 외워두세요. 이것만큼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저, 대저라고 나오죠? 대저, 대저는 이제 한 문씩 표현이에요. 문장을 시작할 때 발어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말을 꺼내기 전에 연설하기 전에 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이제 한 문씩 발어사 해가지고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저, 니원에 이르는 법은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 니원 가로 열고 열반 동그라미 니원하고 열반이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같은 뜻인데 니원이라고도 번역하고 열반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자, 잘 보세요. 불교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소승경전이나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열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엇이다? 열반이다. 결국 불교의 목표는 열반이다. 열반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했죠. 육도윤회. 내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여섯 가지 세상을 돌고 돈다고 했잖아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열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게 번뇌와 욕망이 있어서 번뇌와 욕망과 집착이 있어서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윤회가 소멸된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불교의 목표는 열반입니다. 열반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래요.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돈, 뭐 명예, 권력, 뭐 사랑, 뭐 이런 어떤 애욕 이런 걸로 만족되어지는 욕망, 행복은 모두 거품 같은 행복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일으키는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뭐밖에 없다? 열반. 이 깨달음과 열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단, 열반에도 차이가 있어요. 나 혼자 열반을 얻겠다 하면 소승이라 부르고요. 나 혼자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와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무엇을 얻겠다? 열반을 얻겠다 하면 무슨 열반? 대승의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소승의 열반일까요? 대승의 열반일까요? 그렇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열반을 얻는 거.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그래서 열반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열반의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바나예요. 뭐라고요? 니르바나.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나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불을 끄다란 뜻이래요. 무엇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훅 하고 끄다.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해요. 불을 끄다. 불이 꺼진 상태. 그러면 불을 끄다. 불이 꺼진 상태. 이것을 불교에서는 탕, 진, 치 삼독의 불이 꺼지다라고 확장 해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번뇌, 우리 이 번뇌가 있잖아요. 번뇌가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탐요,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삼독의 불을 끄다.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질문을 던져요. 열반한데 열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초기 경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 것,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적어주세요. 탐진치 삼독의 소멸, 니콜 열반. 열반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열반은 표상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의 상태, 그게 열반이고요. 초기 경전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 자리, 그것이 열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하고요. 남방 빨리어로는 니빠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니빠나. 그런데 한문으로 열반, 니원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역시 중국어 하실 줄 계신지 모르는데 저도 좀 발음이 좀 저질 발음인데 열반, 한글 발음인 열반이 한문으로 중국식 발음으로 니빤 이래요. 니빤. 예, 저도 저질 발음이라서 하여튼 니빤 이래요. 니빤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중국식 발음으로 니빤, 열반의 중국식 발음이 니빤이에요. 니원도 열반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약간 틀려요. 니반 이래요. 반하고 헌하고 약간 중간 발음 같아요. 니반, 니원은 중국 발음으로 니반, 그리고 열반은 중국 발음으로 니반,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따서 번역한 걸 뭐라고 하죠? 음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를 따서 번역한 게 음역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옆에다 적어줄까요? 니르바나. 자, 일단 저를 보세요. 니르바나. 아니 일단 들으세요. 니르바나. 그리고 아니 들으라니까. 자꾸 끊어. 니르바나, 니빠나를 소리를 따서 번역하면 니원, 열반이라고 번역했고요. 아까 중국 발음 보여드렸죠? 그리고 뜻을 니르바나, 불이 꺼지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게 정멸이에요. 정멸. 예, 옆에다 적어주세요. 정멸. 혹은 원적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원적. 예, 정멸, 원적. 이건 뜻으로 번역한 거예요. 완전한 고요함으로 돌아갔다. 모든 불이 꺼졌다. 고요할 척 사라질 멸. 그러니까 불이 꺼진 상태. 그러니까 니원, 열반, 정멸, 원적 다 같은 뜻이에요. 나중에 경전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네요. 자, 사종 열반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종 열반. 열반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눈 거예요. 대승의 유가행파에서 이제 주장하는 방법인데 유가행파라고 유식사상을 이제 만들어낸 그 불교 대승불교의 한 일파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일으킨 유가행파 혹은 유식파라고 부른데 유식사상 이 유가행파에서 열반사상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한번 잘 적어보세요. 첫째가 유여열반, 유여열반. 두 번째가 무여열반, 무슨 열반? 무여열반. 세 번째가 무주처열반, 무주처열반.
받아쓰기 하니까 옛날 생각나죠. 무주처열반. 예. 자, 마지막이 길어요. 본래 자성 청정 열반. 본래, 원래 할 때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자, 첫째가 무슨 열반? 유혈 열반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은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열반이에요. 잘 들어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아까 초기 경전에서 열반이 무엇이 되면 열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탐, 진, 치. 삼독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탐, 진, 치, 삼독이 소멸돼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뽑혀서 사라졌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어요? 몸뚱아리가 남아있어요. 무엇이 남아있다?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덥고 추위를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번뇌는 다 사라졌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 상태? 네, 몸뚱아리의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 물론 괴로움에 끄달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몸이 있으면 배고프고 잠자야 되고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가죽 안에 갇혀있는 한 더위와 추위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소멸해서 열반을 얻긴 얻었는데 무엇이 남아있는? 육신,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열반에서 무슨 열반? 유여열반, 있을류 남을여, 아직 남은 것이 있는 열반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서 탐진치 삼독이 소멸하신 분이 이제 이 육신까지 다, 다비장에서 육신까지 다 이 불태워서 완전히 이 육신까지 사라지게 되면 무슨 열반? 무여열반. 이제 몸뚱아리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그런데 이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래요. 무엇에서 말하는 열반? 예,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고, 그러면 무주처 열반부터는 대승불교에서 이제 주장하는 열반입니다. 잘 보세요.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열반에만 머물러 있어도 옳다 그르다. 그르다. 그 중생 제도는 누가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몸뚱아리까지 다 사라져서 이제 완전한 열반한 상태에 있지만 열반에만 머무는 것은 또 열반에만 집착하는 어떤 미세한 번뇌다. 그리고 열반에만 있으면 누가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해서 대승불교에서 불보살의 진정한 열반은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다. 그래서 주처는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열반에도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불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자대비의 원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생사윤회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은 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은 채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반? 무주처 열반.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뭐 정리해 볼까요? 유여열반은 탐진치 삼독의 번뇌는 사라졌지만 무엇이 남아있는 상태? 예, 육신,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상태. 무여열반은 목숨이 다해서 이 몸뚱아리, 육신까지 다 사라진 상태. 이게 무슨 열반? 무여열반. 그런데 열반에만 머물러 있으면 누가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그리고 열반에만 머무르고 있는 그것 자체가 미세한 집착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불보살님들은 생사윤회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한다. 무슨 열반? 무주처 열반. 이제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팔만대장경 대승경전의 마지막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의 마지막 핵심을 우리가 지금 한방에 배우는 거예요. 자,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 뭐냐? 본래 원래부터 자성은 원래 성품은 어떻다?
청정한 열반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나 광우 스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으니까 열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지금은 열반이 아니라 지금 무엇의 세상이에요? 윤회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봤더니 나나 너나 모든 중생들이나 수행이나 깨달음과 상관없이 원래 뭐하고 있는 상태다? 열반에 있는 상태래요. 지금 이 순간이 열반이래요.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지금이 그냥 열반의 상태래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우리 입장이 아니야.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완벽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중생이 본래 청정한 깨끗한 상태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대승불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비유가 어떤 힘이 센 장사가 갑자기 목이 사라졌대요. 뭐가 사라졌다? 머리가 사라졌대요. 머리가 사라져가지고 머리를 찾으려고 우주를 돌아다녔대요. 머리야 머리야 어딨니? 어? 요거는 돼지머리, 이거는 수육해 먹어야지. 요거는 소머리, 요거는 곰탕해 먹어야지. 머리야 머리야 내 머리야 어딨니? 하고 우주를 다 돌아다니다가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았어요. 우주를 다 돌고 나서 못 찾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따뜻한 봄날에 나무에 기대가지고 머리야 머리야 내 머리야 어딨니 하고 다 쉬고 있으니까 머리가 나타났대요. 머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래 그대로 머리가 목 위에 달려 있었답니다. 우주를 찾고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있었더라? 원래 그 상태에 있었대요. 이게 바로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중요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열반. 우리가 열반이란 불교의 목표 열반을 얻으려고 경정도 공부하고 명상도 하고 절도 하고 다라니도 하고 염불도 했는데 모든 수행을 섭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딱 봤더니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다? 열반의 상태였다. 그래서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줄여서 본래 열반이라고 해요. 줄여서 본래 열반. 원래 열반이고 자 본래 열반 옆에 본래 성불. 본래 성불.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다? 우리는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처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대승 경전의 마지막 핵심은 우리는 여태껏 중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는 원래 누구였다? 부처였다. 그리고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 삼독의 소멸, 탐진치 삼독과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 어떤 상태다? 본래 청정한 상태다. 본래 청정. 우리는 원래 부처였고 우리는 원래 청정했고 우리는 원래 지금 이 순간 무엇의 상태다? 열반의 상태다. 이게 바로 대승경전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한방에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유여열반, 무여열반, 무주처열반. 마지막 핵심이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우리는 이미 이 순간 이대로 완전한 부처고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고 완전한 열반의 상태다. 단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뭐가 못 따라줘요?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행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부처였던 중생이 부처처럼 완벽한 행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성불이에요. 원래 우리가 부처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의 마지막 핵심 원래 우리가 부처다. 원래 우리는 청정한 상태다. 지금 이 순간이 열반의 상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